법의 의미와 필요성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규범 법 나왔어요. 도덕하고 법, 그다음에 법의 목적, 법의 필요성, 법의 구분, 공법사법, 사회법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요거를 한번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덕과 법을 비교한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찾으래요. 자, 답은 일단 3번 가고요. 도덕은 선의 실현이고요. 법은 정의의 실현이에요. 비공식적 관행이나 상식, 그 다음에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식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특징은 자율성, 얘는 강제성.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사회적 비난을 받아요. 처벌을 받겠죠. 규율 대상이 답은 3번이고요. 도덕은 인간 내면의 양심이나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하는 반면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하고 하나는 행위의 동기를 바뀐 거죠. 바뀐 거죠. 법은 결과를, 도덕은 동기를 중요시한다. 그림에 나타난 법의 기능. 길모퉁이에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금 법에 따라서 하고 있죠? 둘이 우기고 있는데. 그죠? 자, 그림에 나타난 법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2번 갑니다. 분쟁 해결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에서 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요. 법은 다른 사회의 규범에 비해 내용이 명확하여서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될수 있어요. 뭐라고? 법은 법의 기능 중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된다. 공법을 적용받는 상황은 공법, 사법, 사회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답은 3번 갑니다.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을 때 공법의 적용을 받아요. 공법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있어요. 알았죠? 공법에는. 나머지는 사법이고 나머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사회법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돈에 관련된 거. 그게 개인적인 사법이에요. 자,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등장하는 법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됐어요. 이에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저 국가가 사법적 영역에 개입하게 됐어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법의 등장 배경, 사회법을 찾아봐라 라는 거야. 이거 상법은 사법이죠. 사법이에요. 그죠? 행정법은 공법일 거예요. 그죠? 공법이에요. 답은 경제법하고 사회보장법이에요. 사회법의 등장 배경을 얘기했던 거고요. 사회법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있어요. 사회법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조금 아까 나왔던 거 공법에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사법에는 상법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외워나가자. 공법, 사법, 사회법, 봅시다. 사회규범인데 옳은 거를 찾으래요. 사회규범. 법은 다른 사회의 규범에 비해서 그 내용이 명확해요. 답은 여기 맞아요. 법은 다른 사회 규범에 비해 구체적이에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규범을 쓰래요. 효나 정직 등과 같이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 도덕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도덕이라고 그래요. 도덕은 내면의 동기를 중시해요.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사회 규범이에요. 사회 규범.
도덕과 법의 관계예요. 도덕과 법의 교집합 부분이네요. 그죠?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뭘까요? 도덕의 성격도 되고 법의 성격도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할게요. A는 뭐야? 순수한 도덕 영역이고요. 이거는 순수한 법 영역이고요. 순수한 법 영역이고요. 이거는 도덕의 바탕을 둔 법이에요. 도덕의 법 영역이에요. 자, 그것을 보면은 답은 일단 3번 갈게요. B는 도덕의 바탕을 둔 법은 그저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해, 합의. 그래도 법이니까, 그지? 맞죠? 법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이건 순수한 법이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요. 정의의 여신상이에요. 정의의 여신상. 칼이 상징하는 건 뭐냐? 칼은 강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칼, 칼이에요. 칼. 칼은 강제성을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칼은 죄를 지은 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는 법의 강제성을 상징해요. 저 하나는 저울은 법과 판결의 형평성, 또 눈을 가린 것은 법의 공정성이에요. 눈을 가렸어요. 공정성. 이거는 강제성. 이것은 뭐예요?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그죠? 알겠죠? 칠판에 적힌 법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주지 않는 자는 벌금에 처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는 국가가 개인의 내면적 양심 문제에 개입하는 건 옳지 않고요. 이거는 법을 통해서라도 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이에요. 틀린 것은 굴러라. 상호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을 반대할 것이다. 그죠? 뭐 이렇게 내면적인 양심에까지 가입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이 칠판에 적힌 거는 뭐냐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알았죠? 요게. 자, 상호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죠. 요거에 반대하는 거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상호는 도덕은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해림이는 도덕적인 행위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답은 4번이에요. 해림이는 일상생활에서 도덕이나 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상호는 법과 도덕이 명확한 구분을, 해림이는 법과 도덕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라는 거죠. 얘가 얘기하는 얘는 그것도 법은 도덕과 관련됐다라는 거예요. 자, 4번. 해림이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찬성한다고 해서 도덕을 법보다 중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대요. 법이 추구하는 정의 실현인데요. 틀린 것은 답은 일단 4번이에요. 범죄자에게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은 형벌을 내리는 게 정의 실현은 아니죠.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더 많은 세금 내도록 하고, 임산부에게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고,
주간 근무자보다 야간 근무자에게 월급 더 주고, 공공기관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법이 추구하는 정의 실현이에요. 정의는 사회 구성원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거예요. 그죠? 범죄자에게 그가 저지른 죄의 크기만큼 형벌 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겠죠? 일상생활에서 법이 필요한 이유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래요. 자, 답은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죠?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줘야. 그 다음에 법을 통해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밑에까지 읽어보도록 하죠.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위나 판단 기준을 제시하니까 분쟁을 예방을 해요. 해결을 해요.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막아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요. 뭐가 법이? 뭐가 있어요? 가법. 일단 요건 공법이 되겠죠, 공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군법 뭐 이렇게 있어요. 옳은 것은 2번이 좋겠죠.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행사하는 공권력에 대한 규정. 공권력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죠. 공법은. 그림 가는 공법이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 국가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을 관계하는 법이에요. 공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를 골라라. 오늘 부모님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거. 또 돈을 빌리는 거. 이건 개인 간의 문제예요. 개인 간의 문제예요. 그죠? 이두 개는 사법이에요. 사법. 개인 간의. 종합소득세는 나라에 내는 거죠. 이건 세금 내는 거죠. 세금 납부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 거는, 개인과 국가 기관의 공적인 영역이죠. 그죠? 공법이에요. 답은 5번. 다라. 얘가 공법의 규율을 받아요. 가에 들어갈 내용. 사법이에요. 사법. 민법, 상법 있어. 답은 3번이요. 재판의 절차는 그지 소송법에 대한 거죠. 공법이죠. 지금 사법이니까 이 나머지가 맞아요. 손해배상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재산권과 계약. 사법 중 민법은 주로 개인 간의 재산 및 거래 관계, 아무튼 돈과 관련된 거예요.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손해배상 이런 거를 다뤄요. 민법이. 사법 중 민법이. 자, 공법, 사법, 사회법 중 어떤 거냐? 이 법은 뭐냐? 갑은 자신이 재산 10억 원을 다이아몬드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자필로 작성해서 동그라미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 갑이 사망한 후 동그라미 은행의 유서대로 다이아몬드 재단에 유산을 지급하려 하였다. 그러자 갑의 유족은 유언장에 도장이 안 찍혀 있다며 출금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이 정하는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게 공법이냐, 사법이냐, 사회법이냐. 사회법은 절대 아니죠. 그죠?
공법도 아닐 거예요. 사법이에요, 사법. 상속에 관한 거예요. 상속에 관한 것은 민법에서 다뤄요. 그죠? 상속이잖아요. 그죠? 상속에 관련된 법에 상속법이 있겠죠? 상속법은 민법의 일부예요. 아까 가족, 친족, 그죠? 민법, 상속법이 있어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인데요.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을 말해보세요. 사회법은 무엇을 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사회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기 위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답은 5번이에요. 그죠? 가나 상황에 적용될 법.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 해고당했어요. 노동자를 위해 한 노동자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그지? 노동법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구입한 태블릿 PC의 성능에 이상이 생겨서 반품을 하려고 해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법이에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경제법이에요.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경제법이에요. 답은 1번이었죠. 카다와 관련해서 그림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 결혼식 후에는 패백 드려야 한다. 어려움 처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훔치면 징역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패백을 드려야 하는 건 우리 관습이에요. 그죠? 어려움 처한 사람을 도우는 건 도덕이에요. 도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법이겠죠? 법은 관습과 도덕과 구별되는 법이 관습 도덕과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법은 뭐뭐와 달리 뭐를 가지고 있어요? 위반하면 국가의 제재를 받죠. 그죠? 답은 일단 3번 갑니다. 그죠? 뭐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교사가 수업 중에 제시한 수행 평가지다. 과제를 바르게 수행한 학생은 공법, 사법 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법이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저소득층 보호, 그죠?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이에요. 그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이거래요. 사례를 얘기하래요. 이거 지금 사회법인데요. 이것은 사회보장법이에요. 사회보장법. 사회법 중에 사회보장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보장법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이거 보면 도난 사건이죠. 이건 형법이래요. 형법. 그리고 가격을 올리기에 교복업체들의 담합은 사회법 중 경제법이에요. 경제법. 경제법. 사회법은 맞는데 이것도 사회법이고 이것도 사회법인데 그죠? 이건 경제법이에요. 그죠? 출생신고, 그지? 출생사망, 상속, 그지? 가족, 친족관계가 뭐라고 그랬어? 민법이라고 그랬죠? 사법 중에서 민법이에요. 회사로부터 임금을 못 받았어요. 사회법. 사회가 아니지. 사법. 사법. 사회법 중에 노동법이에요. 노동법.
자, 일단은 요거 누르고.